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자, 지난번에 얻었던 아이템들 강화를 좀 해봅시다. 좀더내 스펙을 더 올릴 기회야. 수상한 뭐야. 잠시만, 이거를 또 해주고, 종료 흔적 쭉 둘러서, 잠재 동력 보여주면서. 이거 원래 구매도 할수 있어. 4만 메소로 구매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 레벨 됐으면 4만 메소 싸다. 이제 됐고, 얘네들 이제 장인의 큐브 쓰자. 이제 인트. 오, 에픽 됐어. 큐브의 효과로. 역시 큐브의 효과가 아주 좋구만. 일단은 잠깐만, 큐브부터 일단은 등급부터 올리자. 인트 11, 인트 27. 27이면 됐다. 아니, 저거 등급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이걸로 끼자. 등급만 바꾸면 되니까. 이거는 아니, 등급이 아니라 인트만 나오면 되니까. 큐브 좋은 거 쓴다고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가지고, 큐브는 단순히 이거 등급을 올리는 용도라서. 돌리는 용도는 그냥 이거 써주면 돼. 수상한 큐브 쓰면 돼. 자, 어디 보자. 귀걸이랑 얼굴 장식인데, 귀걸이 기존 거 빼고 인트 27짜리로 바꿔. 얼굴 장식이 없었지 그동안. 그리고 어빌리티 계속 인식 안 하니까 어빌리티 빼자. 그냥 계속 버그나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아. 그 다음에 잠깐만, 얘네 둘도 스타포스 강화해줘야 돼. 스타포스 8성까지? 8성까지는 실패 안 해. 뭐, 얘 10성까지였어? 어이씨, 깜짝 놀랐네. 스타포스 파괴 확률 그래도 0이다. 저 정도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야, 스타포스 강화하느라 매소 많이 날렸다. 그리고 잠깐만, 레벨이 100이니까 시그너스 여제셋도 이제 입을 수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잠시만, 그러면은 잠깐만, 아 이왕이면 내구도 풀로 찬 걸로 할 걸. 아씨, 이제 이것들 이제 강화를 해주자. 얘네들 이제 좀 벗고. 잠깐만, 일단 밤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야간에 몬스터 잡으러 다닐 필요 없고. 자, 얘네들 이제 또 강화를 또 해줘야지 또. 아, 나 진짜 좀비가 덴벼. 하찮은 좀비 따위가. 아, 내고도 많이 가졌는데, 근데. 근데 여제 투구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제 무기도 그렇고. 아쉽네, 조금. 와, 이제 스탯 부는 거 봐라. 스탯이 어마어마하게 부는다, 이제. 큐브 제스 종류 25,000 매소네. 와, 그리고 퍼센트, 드디어 퍼센트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근데 아직은 퍼센트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 인트 19 정도만 괜찮다. 12? 21? 좋아. 잠시만, 얘 등급 좀 올려보자. 26? 아이씨, 등급 올리려고 했는데 좋은 등급 나와서 끝났어.
에픽겠다. 인트 33. 오, 좋아. 그럼 이제 네크로 장비들도 이제 필요 없어졌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예비용으로 냅두고. 오케이. 반지, 귀걸이, 벨트, 얼굴 장식. 그러면은 전투력이 8000까지 올라왔어요. 시그너스 여제 세트 3세트 효과로 주스틱 20, 15랑 20에서 35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스탯이 지금 636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확실히 점점 강해진다 진짜. 그러니까 전투력 8000이니까 이거 카오스 혼테일 아이템도 깔 수가 있게 되었어. 카혼 아이템 뭐 나온 거 없냐? 아씨 안 나왔네. 야 메이플 파워 붙은 상황에서 빨리 이거 또 잡자. 어디 가냐? 잠시만, 얘 데미지가 그래도 8이지? 그러면 아직 이거 써야지. 어디가냐? 근데 뭐 솔직히 원래 하드 반레온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노말 반레온 못 잡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지? 그렇지 원래는 이게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해야겠다. 가장 높은 등급만 나오도록 해야겠다. 그럼 이제 주간 보스 한번 까볼까 이제? 전투력 이 정도 올랐으면은 뭐가 나오냐 이제. 시그너스 소환 아이템. 야 드디어 이지 시그너스. 어딨냐? 이지 시그너스. 오 뭐야 미친 얘 왜 나 오 맞아 날라다니게 해놨지. 와 이 미친. 근데 대신 얘도 날 못 때리는데? 오 잠깐만 쎄! 야 쎄! 개 쎄! 야 이씨 미친 역시 주간 보스네 진짜. 오 씨 미친 나 왜 이렇게 세게 만들어놨니. 와 힘들게 잡았다 진짜 힘들게 잡았어. 아 진짜 야 권장 전투력 3만이야. 아직 못가 힘들게 잡았는데 못가. 아 씨 진짜. 야 그래도 야 주간 보스 쉽게 잡히면 어쩌나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겁나 어렵네 진짜. 아이고 진짜. 네고도 많이 깔았다. 네고도 수리 좀 하자 이제. 네고도 수리는 요거 메이플 수리 도구 100%도 있긴 한데 만매소의 주문의 흔적. 혹시 이렇게까지? 한 이 정도만? 아 이거 안 겹쳐지는구나. 와씨 실패하였다. 어? 아닌데? 성공했는데? 뭐야 어느 순간 성공을 한번 했었었네? 근데 이거는 겹쳐져서 다행이다 여기서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네고도가 쫙 수리가 됩니다. 근데 무기도 수리하려면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됐어. 근데 어차피 작품의 장비는 계속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됐어. 이제 잠깐 이번 타임에 하루하루 아직 안 했지. 또 잡아야지. 끝없는 전투다 진짜. 오르스도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이지 시그너스 잡아보니까 얘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라 진짜. 와 그건 진짜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지? 진짜 더럽게 어렵더라 진짜. 어? 야 전투력 초기화됐다. 근데 뭐 이제는 기본 아직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그대로 쓰면 되지. 아 이걸 왜 집어넣냐. 반지랑 귀걸이랑 얼굴 장식이랑 벨트랑. 야 눈 장식이랑 펜던트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 이지 발레온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아요? 진짜 원래 절대 귀여운 놈이 아닌데 너무 스킨이 귀엽게 생겼어. 이지다 보니까 원래는 노말이든 하드든 이지든 간에 다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은 구분이 안 가니까. 이 카오스 혼테일 얘 스킨은 볼 때마다 참 안쓰고 영상을 연달아 찍고 있으니까 볼 시간이 안 됐어. 보자 세일러 벨트랑 세일러 마스크. 오 야 드디어 눈장 아쿠아틱 레터 눈장식이 드디어 나. 오 EPI 목걸이도 나왔어. 실버 블라썸 링. 오 야 드디어 뭐가 좀 나오는구만 드디어. 야 일단 세일러 벨트 겹치니까 팔고 마스크도 팔고 반지 기존 반지랑 이제 대체할 수 있겠다. 보조 장비 도 팔고 펜던트랑 눈장식 냅둬야 되고 일단 올마이티 링은 이제 팔아버리자. 자 펜던트 까자. 25제인데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여태까지 없었었다고. 큐브 링크 오 인트 2%에 16 증가. 오 이제 퍼센트가 2%면 나쁘지 않은데? 651에서 2%면 얼마야? 12 정도 되나? 와씨 별로 그렇게 그래도 12에 16이면 28이잖아 괜찮아. 인트 16 30 좋아. 얘는 등급이 낮아가지고 인트 19면 됐어. 반지, 귀걸이, 얼굴 장식, 벨트, 눈 장식, 펜던트. 야 어빌리티만 빼면 이제 다 모았다. 해서 전투력 8900밖에 안 됐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펜던트 등급이 너무 낮아. 아 얘네들 스타포스 강화를 안 했다. 자 스타포스 강화까지 마친 스펙은 다음 편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